자, 이런 예문이 있어요. 지금 이 네모의 테두리는 첫 번째 예문이랑 두 번째 예문이랑 공통적으로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두 번째 동사 앞이니까 위치가 똑같아. 주어로. 위치가 똑같으니까 품사는 명사로. 안에 공통적으로 첫 번째 동사가 있으니까 또 똑같이 명사절로. 그러니까 이 빈칸도 똑같이 어떤 접속사를 필요로 해요. 명사절의 접속사를 필요로 한다고. 여러분이 방금 명사절의 접속사를 종류별로 암기하실 때 크게는 불완전한 절을 취하는 명사절의 접속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절을 취하는 명사절의 접속사를 쓸 것이냐로 분류해서 암기하셨잖아요. 걔네들은 모두 다 명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단지 이 위치인 테두리만으로는 명사절의 접속사 중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명사절의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테두리와 네모칸, 요 안에를 보시는 거지. 테두리와 네모칸, 이 안에를 보시는 거야. 자, 테두리, 네모칸 안을 보시면서 빈칸 뒤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필수 문장 성분이 다 왔나를 보시면 돼. 타동사 앞에 주어라는 문장 성분 있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 있으니까 완전한 절이 됐죠. 여기에 완전한 절이 됐으면 완전한 절을 취하는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세 덩어리를 외워놨잖아요. 누가 돼요? whether, if, that,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whose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조금 있다가 조금씩 암기해야 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이 네모칸 안에, 즉 빈칸 뒤에 동사를 기준으로 완전하게 성분들이 다 들어차 있으면 맨 마지막에 누가 된다고? whether, if, that, when, where, why, how, whose가 된다고요. 그러면 또 지금 요 네모칸 안을 보시면 두 번째 예문도 빈칸 뒤를 기준으로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동사라는 걸 기준으로 항상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동사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벌써 불완전한 절이 된 거지. 뒤에는 목적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외워볼까요? what, which, who, whom, 그 다음에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선택지가 되게 좋아하는 오답이라서 what, which, who, whom. 그다음에 밑에 있는 ever는 ever가 없는 것들이랑 문법적인 기능이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해석일 뿐이니까 얘네가 돼, 그러면 이 단어들 뒤에 ever 붙은 것도 다 돼. 근데 얘네가 안 돼, 그러면 이 단어 뒤에 ever 붙은 것도 안 돼.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돼. What, which, who, who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저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what이랑 which는 보시는 것처럼 빈칸 뒤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을 바로 할 때, 즉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에도 쓸수 있고, 아니면 빈칸 있고 주어 있고 타동사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그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에도 쓸수 있어요. 그 말은 빈칸 뒤에 절이 불완전하기만 하면 되지 어떤 성분이 없는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누구는 크게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요 훔은 크게 신경 쓰셔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볼게요. 네모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빈칸 뒤에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볼게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왔잖아요. 주어가 없는. 그런데 내용이 사람을 지칭해. 내용이 사람을 지칭하니까 what이랑 which는 쓸 수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제껴놓고 사람을 지칭하는 who나 whom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는데 결국에 이 문장 성분이 뭔가 하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접속사를 집어넣고 그 접속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성분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은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 빈칸에 넣어야 되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들은 요 주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여야 돼요.
사람이 아니면 what하고 which는 주어가 없어서 주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없을 땐 목적어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의 역할을 대신하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지칭할 때, 내용이 사람일 때, 이렇게 후랑 훔 중에 훔은 어떤 성분을 대신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야. 지금처럼 뒤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다 훔을 갖다 집어넣으면 동사 앞에서 훔이 마치 주어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훔이라는 건 절대로 동사 앞에 주어를 대신하는 접속사로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목적어가 없을 때만 쓰는 거니까 똑같이 명사절이라고 해도 이 네모 칸 안에 들어가서 빈칸 뒤를 보면 주어가 있고 예를 들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 목적어가 없는 사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빈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목적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접속사 훔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훔을 주고 뒤에 동사를 바로 붙여놓고 마치 동사 앞에 주어처럼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선택지 오답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용 이해는 어떻게 하셨냐면 훔은 절대로 주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목적어의 빈자리만 대신할 수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니까 동사 앞에 넣으면 안 돼요라고 지금 내용을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런 설명을 언제 다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라는 건 얼만큼 훈련이 잘돼 있냐. 그래서 보자마자 오답인 것들을 소거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빈칸 있고 동사 있어. 선택지에 훔이 있어요. 훔 뒤에 동사는 불가라고 지금 빨리 외워버리시고 문제 풀때 이런 오답들은 바로바로 소거하셔야 돼. 이거 꼭 외워버리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답이에요. 훔이라는 거는 절대로 동사 앞에서 주어처럼 쓸수 없어. 주어를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훔 뒤에 동사 불가 이걸 외워버리시라고. 훔은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라고 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랑 딱 문제 푸는 그 자세가 돼서 준비가 되어서 보자마자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게 외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훔은 주어 자리에 안돼 이렇게 하지 말고 훔 뒤에 동사는 불가야라고 외워버리시라고. 지금 명사절의 접속사에서 불완전한 절을 취하는 것들은 일단 what하고 which는 이 자리 저 자리 다 들어가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불완전하기만 하면 돼. 훔은 불완전한 걸 취하긴 하지만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일 때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내용이 사람일 때만. 그다음에 훈은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하세요. 자, 훈은 원래 우리가 주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지저분하니까 한번 다시 지우고. 지금 공통적으로 이 네모는 동사 앞에, 네모의 위치는 동사 앞이니까 문장 성분 주어 나와서 품사는 명사고, 안에 공통적으로 또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이고, 그래서 이 빈칸은 명사절의 접속사가 돼야 되고까지는 다 이해하신 거. 둘다 불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위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밑에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 중에 불완전한 절을 취하는 그 8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사물이면, 워시거나 휘치거나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사람을 지칭할 때면 이 윗자리에 훔은 안 되고, 주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절의 접속사는 후예요. 아셨죠? 후. 후가 주어처럼 쓸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 후를 집어넣었더니 뒤에 동사가 바로 와서 동사 앞자리는 주어니까 없는 문장 성분인 주어를 대신할 수 있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후는 목적어 자리도 대신할 수 있어요. 후는 목적어 자리도 가능해. 지금 보시면 주어 뒤에 타동사가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 없을 때도 목적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후가 가능하긴 해. 근데
지금 같은 예문에 후랑 후미 선택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명사절이고 명사절에 접속사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목적 없는 불완전한 절이고 후문 원래 목적어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명사절의 접속사고 후는 목적어의 빈자리를 대신해도 되거든요. 둘다될 때는 항상 원래 하나만 되는 경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목적어의 빈자리 사람을 지칭하니까 나는 불완전한 절을 취하는 명사절의 접속사 중에 후미 다 있어. 두개 같이 선택지에 있을 땐 후물 하시라고. 근데 후미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대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대시는 완전한 절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벌써 불완전해서 못 쓰잖아요. 이때 선택지 두 개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도 다 소거되고 남고 후랑 대충에 골라야지 대시는 원래 불완전한 절을 쓸수 없어.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지만 후가 없을 땐 그러니까 후미 없을 땐 후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아셨죠? 자, 다시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 때 선택지에 훔이 없으면 훔 대신에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걔네 소거해야 되니까 후 가능하다. 요거 알고 가셔야 돼.